자동차 전문 기자들로 구성된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 회장 하영선이 사단 법인으로 재출범한다. 지난 2012년 이미 단체로 활동을 시작한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는 지난 7월 2일 앞서 협회는 지난 5월 29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법인명 사단 법인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의 법인 설립 허가증을 취득했다. 사단 법인 설립 과정을 모두 마무리. 사단 법인 한국 자동차 전문 기자 협회의 영문명은 오토모빌 라이터즈 어소시에이션 오브 코리아이며 약칭은 AWAKA워드다. 사무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자리 잡았다. 매체 단위로 조직하는 일반적인 기자협회와는 달리 AWAK는 기자 개별 단위로 조직돼 2012년 출범했다. 대개 자동차 담당 기자들은 각 매체의 산업부에 소속돼 3에서 5년 단위로 담당을 옮겨가며 일하지만 전문 기자들은 최소 5년 이상 자동차 한 종목만 담당하고 있다. 실제 AWAK에는 20년 이상 자동차만 담당한 기자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AWAK는 이미 단체 시절부터 이미 한국 자동차 업계에 의미 있는 구실을 해왔다. 자동차 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본질적 이해를 구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 이해도를 높였고 자동차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행사에는 회원들 간 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회원들이 2단계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올해의 차는 국산 수입차 업계를 망라해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 잡았다. 2013 올해의 차를 시작으로 2019 올해의 차까지 7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당해년도 최고의 차를 선정해왔다. 4단 법인 이후의 협회는 더욱 진실되게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위해왔던 사업들을 꾸준히 계승하면서 법률적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추가 활동을 계획 중이다. 하영선 회장은 협회의 4단 법인 출범은 협회가 그동안 펼쳐온 활동이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동차 산업이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큰 만큼 향후 협회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미디어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며 전문 기자 조직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